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부는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불문율이 깨지고 있습니다. TV에 나와서까지 각방을 쓴다는 것이 무슨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이냐, 자랑하듯 공개적으로 밝히는 연예인들이 있는가 하면 무려 절반이 넘는 부부가 각방을 쓴다는 한 신문사의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놀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만이 혼자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위안을 얻으셨어요? 이것이 21세기 결혼 생활의 새로운 트렌드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네 부부 생활이 예전보다 삭막해지고 건조해져서일까요?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과 이대로 각방 쓰며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각방 예찬이 넘쳐납니다. 부부 사이에 각방을 써서 더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각방을 쓰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기사도 많고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는 지인이나 친구가 남편과 혹은 아내와 각방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내심 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둘 사이 애정이 식었나 하는 생각부터 들기 쉽상입니다. 부부는 당연히 함께 자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존 관념을 뒤엎는 설문 결과가 한 언론사에 의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각방을 쓰는 부부 중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각방을 쓴다는 부부는 9%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1%는 사이는 좋지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프랑스에서 30년 이상 부부관계를 해온 장클로드 카프만 사회학 교수가 쓴 책 각방 예찬에서 말하기를 각방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들이 다양하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고 둘째는 부부 간의 거리감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고약한 잠버릇이 있다든지 육아 문제로 인해 떨어져 자기로 한 결정들은 첫 번째 이유인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첫애 태어난 이후 한밤중에 수유 문제로 자연스레 각방을 쓰기 시작하는 부부들이 꽤 있죠. 그 생활이 굳어져 계속 한 집은 두 가족 마냥 남남처럼 다시 합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긴 해요. 특히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그냥 한밤중에 깨고 애 우유 먹이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안 잔 것 같잖아요. 머리도 띵하고 하루 종일 머리가 그냥 멍하고. 자, 문제는 사람마다 심리적 거리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방을 쓴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카프만 교수에 의하면 사람은 본래 모순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만 동시에 혼자만의 안락함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유, 욕심쟁이들. 이 두 욕망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레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배우자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 상황 자체를 숨막히는 속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답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행히 상대 배우자의 성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 너그러운 배우자가 있어서 둘 사이 타협이 잘 된다면 행복한 각방 생활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뭐 사람 사는 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공감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니, 세월 흐르면 가뜩이나 부부 사이에 대화도 줄어드는데 잠까지 따로 자면 부부 친밀감은 언제 쌌냐고요. 부부 사이에 살이 맞닿게 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심리적 안정감은 저는 매일 먹는 보약이나 건강식품만큼이나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혼자 자는 게 편안하고 심리적 거리감이 그렇다면 아 뭐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냥 연애만 계속해야지. 낮에 만나고 밤에 헤어져 따로 자고.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고 편하면 말이죠. 결혼하고 혼자 살면 좋은 편합니까? 근데 그것도 놓치기 싫어. 그래서 결혼은 했어. 근데 같이 자기는 싫어. 불편해. 이해가 안 되네.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가훈 아래 살아온 저로서는 그건 이유가 못 된다고 봐요. 이건 뭐 온누이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이 정체가 뭐 하잖아 둘 사는 게. 아니 뭐 벌써 부부 사이에 마음이 멀어져서 각방을 쓰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각방을 쓰는 건 누가 뭐래도 그 스리스로 가는 지름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아, 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이해를 구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 유튜브는 그 S자가 들어가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아주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냥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의도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S자만 들어가기만 하면 영상에 제재를 가합니다. 아우 점점 심해져요. 못 사겠어. 부득이하게 그래서 합체리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체리스 제가 만든 단어예요. 아 인공지능이 또라이 아주 인정사정 없습니다. 아주 무식해요. 이야기에 의한 맥락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그 단어만 튀어나왔다 하면 제재를 가하거든요. 아 이쪽으로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 이 무식한 인공지능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생활 이 부부 얘기를 하면서 이 S자 들어가는 얘기를 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에이. 너무해? 아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떤 상황에 이르면 합체리스가 되는지 이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자고요. 합체리스는 과연 뭐 어떻게 살길래 그게 합체리스가 되냔 말이죠. 1년에 10회 미만 또는 월 1회 미만 부부관계를 가진다면 합체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체리스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처럼 한 번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체리스를 불러오는 주 원인으로는 무자비한 노동 환경이 아주 첫 손가락으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지금 경험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사실 테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와 합체할 수 없다는 거. 이게 혹시 남자들이 아내와의 합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놓는 핑계나 변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그게 제일 쉽잖아요. 변명으로. 아내도 뭐 납득할 수 있고. 아유 나 피곤해. 못하겠어. 그냥 자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남자는 이 수컷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고 싶은 충동이 본능적으로 더 증가하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이 격해지면 그 해결책으로 부부관계를 해서 한 번에 스트레스를 풀려는 이 본능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왜 부부싸움 한 이후에 아직 화해도 안 했는데 이 덮치는 남편들 있죠. 이게 부부 간간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덤비는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감정이 격해지면 하고 싶거든요. 그걸 확 풀어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회사 업무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합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주 남자에게는, 남편에게는 말이죠. 손쉬운 변명이고 핑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놈들이 다 딴 데 가서 먼저 하고 오는 건지도 몰라요. 한번 옷도 냄새 맡아보고 잘 감시해보세요. 여기서 합체리스로 인한 가련한 세 명의 짧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한 아내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시작해볼게요.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신혼 10달만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첫 아이 출산 뒤 남편은 편하게 잠자기가 어려워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각방을 쓰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전업주부인지라 남편을 힘들게 하기가 싫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수유가 끝나면 같이 자자고 하더니 이후부터 줄곧 각방 생활입니다. 그냥 한 공간에서 잠자는 게 그렇게 힘든 요구인가요? 각방을 쓰려면 뭐하러 결혼했나 싶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롭다고 말해도 남편은 그냥 혼자 잡니다. 혼자 편하게 자서
다음날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말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 해바라기를 하고 있다니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아, 참 무심한 남편이네요. 이기적이고. 근데 여러분, 이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겼구나 하는 이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나는 왠지 그런 냄새가 나네요. 이 계속 따로 잘 리가 없거든. 부인을 저렇게 외롭게 만들면 안 되죠. 천벌 받습니다, 나중에. 다음은 아내의 거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전 5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육체관계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불법으로 돈 주고 해결할 수도, 그렇다고 성직자처럼 포기하고 살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냥 참고 살자니 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하기는 싫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 참, 두 분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로 끝을 맺네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두 분. 저라면 아내에게 합체가 남자에게 또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거부하면 난 딴 여자를 만나겠다. 그래도 괜찮느냐? 나중에 뭐 이혼 소장 올리고 내가 외도했네 뭐 문제 삼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확인하고. 그리고도 아내가 아유 맘대로 해라, 나는 못해준다라고 하면 아, 딴 여자 만나야죠. 아니 그 병들게 생겼네. 나중에 그 전립선 암 돼 그거. 에이, 정신병도 문제고요. 저 같으면 딴 여자 만납니다. 남편 잘못 아니네. 자, 마지막으로 합체리스 10년째라는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합체리스로 산 지 10년 정도 되었고, 그냥 같이 장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그렇게 살게 되네요. 흔히 혈압약 먹으면서부터 잘 안 되는 걸 알아채고 포기한 거죠. 어쩌겠어요. 막방 쓰고 있고 서로 대화 별로 없고 애정도 그닥 남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식들 불편할까봐, 그리고 나도 독립하는 게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는 사랑받지 못해 스스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도 피워야 할까요? 아직 48인데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혈압약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의 핑계죠. 어떡하든지 부부가 합심해서 극복할 수 있는데. 자신만의 편안함을 위해 각방을 쓴다거나 합체리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애당초 결혼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괜히 결혼해서 배우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일정 기간 합체를 안 하면 부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정상의 황홀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배우자와 잠자리를 갖고 나면 잠자리 전에 갖고 있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정서적 유대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진다고 합체리스로 사는 부부들조차도 이렇게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살을 맞대고 같이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신건강에도 좋고 몸건강에도 좋고 둘 사이에 유대감도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행복한 그 합체가 주는 그 혜택은 그 욕구 해소라기보다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으로 부부를 하나로 묶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체리스 부부들의 생활과 정서는 삭막하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죠.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행복감이 없는데 그 생활이라는 게 오죽할까 싶습니다. 아니 고슴도치가 몸에 가시를 바짝 세우는 것처럼 온 신경이 예민하게 서 있고, 그로 인해 성격도 까칠해졌으니 상대방에게 말조차도 곱게 나가겠냐고요. 뾰족뾰족한 말이 나가게 되면 상대도 마음 다치잖아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쌓였는데 안 해줘서. 어떤 이유로든 각방을 쓰고 있다면 저는 하루빨리 그 각방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합방하시기를 강력히 권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